최근 대만에 극심한 물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뭄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식수는 물론 농수, 산업용수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수 담수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한한 바닷물을 담수화하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수 담수화 기술은 인류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까요? 블루투 아이튼신소 이번 시간엔 해수 담수화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장기적으로 인류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아봅니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담수만 하루 1억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요. 시장 규모도 무려 40조 원에 육박하죠. 바닷물 속 염분의 농도는 3.5%, 여기에 나트륨과 황, 마그네슘 등 각종 무기물이 들어갑니다. 물을 쓰기 위해선 소금과 무기물을 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수는 어떻게 담수화할까요? 물을 증발시키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인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방식이죠. 기원전 320년, 소금물을 증발한 뒤 응결시킨 물은 더 이상 소금물이 아니다 라고 적힌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증발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단증발법, 그리고 다중효용증발법인데요. 두 방식 모두 증발시킨 물을 응축해 이물질을 빼는 방법입니다. 다단증발법이 대형 플랜트에 적합하다면 다중효용증발법은 중소형에도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해수담수화는 1960년 도입됩니다. 쿠웨이트에 지은 하루 4,550톤 규모의 담수화 시설이 처음이었죠. 이후 기술 발전과 함께 증발법은 1970년대 이후 담수화 시장의 주류가 됩니다. 그런데 증발법은 다소 구식으로도 분류됩니다. 분리막을 활용한 멤브레인 방식의 해수담수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삼투압 방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 과학 시간에 배웠던 삼투압 방식을 생각해봅시다. 반투막을 두고 양쪽에 담수와 바닷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 쪽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양쪽의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담수가 바닷물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역삼투압 방식은 여기서 바닷물 쪽에 강한 압력을 가합니다. 바닷물이 막을 통과하면서 염분이 다시 걸러지는 방식입니다. 역삼투압법이 증발법에 비해 갖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해수로부터 1톤의 담수를 생산하는데 증발법은 18에서 23kWh의 전력을 씁니다. 반면 역삼투압법은 4kWh밖에 쓰지 않죠. 에너지 소모가 월등히 적습니다. 역삼투압 방식이 오늘날 해수 담수화 플랜트의 주류가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산업계 물 부족 현상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결론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 제로에 초순수가 쓰이는데요. 현 해수 담수화 기술로 이 정도의 물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해수를 담수화해서 산업에 쓰는 건 꽤나 먼 일이 될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많기도 하고 또 공업용수에 비해 담수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울산 기장군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장 담수화 플랜트는 매일 4만 5천 톤의 해수를 담수화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만들어진 지 7년째 가동도 안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최소 하루 3만 6천 톤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요 조사 결과 필요한 양이 단 2만 2천 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용수에 비해 담수 생산 단가는 훨씬 비싸고요. 여기에 별도로 물 공급관까지 설치해야 하니 돈이 더 드는 만큼 수요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담수화 기술을 무작정 비효율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물이 부족한 중동 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담수가 사람들의 주된 식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장기적으로 물 부족 사태를 예고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2019년 기준 한국에서 상수도로 공급된 총 급수량만 무려 56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계에서 쓰이는 것까지 합치면 천문학적 숫자로 넘어갑니다. 향후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식수 부족 사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인류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 기술입니다. 현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진 않지만 대만과 같은 물 부족 사태가 언제든 닥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 두 곳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언젠가 담수화 플랜트를 곳곳에 짓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루투 IT통신소 오늘 시간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취재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IT통신소 다음 이 시간에